악성 나르시스트가 위험한 이유. 천안 살인 사건을 통해 보는 인간의 굴절 분노. 지난 4월 13일 평범한 아내 두 명이 갑작스러운 괴한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촌 형제 부부가 동반으로 노래방을 찾았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형제 부부의 아내 두 명은 50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사건의 화근은 50대 남성 A씨가 형제 중 동생과 화장실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형제 부부 네 사람과 남성 A는 다같이 노래방 밖으로 나왔고 다른 세 사람이 남성 A씨를 달랬고 사건은 그걸로 일단락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빠져나온 사촌 형제 부부가 택시를 잡으려는 찰나 남자는 갑자기 흉기를 들고 와 그들 부부 네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A는 특히 아내 두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들 형제 두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와 다툰 사람이 아내들이 아니라 형제 중 동생이었던 것과 다른 하나는 A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쫓아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다급히 마침 주차된 동네 사람의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아저씨는 상황이 너무 다급한 것 같아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주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A는 차문을 두드리며 아내를 향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아저씨는 A를 향해 무슨 일인가? 진정할 수는 없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A의 이상 행동이 발견됩니다. 동네 아저씨가 말리려 하자 A가 보인 행동은 반발이나 공격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목례를 했다는 점입니다. A는 동네 아저씨를 향해 왜 여자를 내어놓지 않느냐며 따지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는 지자 여기 바닥이 좁잖아요. 아는 아이니까 후배니까 목례 인사를 하더라고요. 흉기를 들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동네 선배에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가해자. 이러한 A의 행동에서 악성 나르시스트의 위험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A는 평범한 나르시스트도 아닌 악성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A의 문제가 되는 점들을 통해 악성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를 향한 충성,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파괴가 그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강한 자를 향해 충성하고 봉사하면 약자를 파괴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A는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여성에게 적대심을 드러낸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기보다는 A의 약자에 대한 파괴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A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는 공권력인 경찰이 등장할 때도 순순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아내 옆에서는 태연히 담배를 태우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A가 두 아내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A가 이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 자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인 형벌을 받게 되지만 심리적인 형벌 또한 받게 됩니다.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 남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것에 대한 심리적인 무너짐이나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유롭기까지 합니다. 이 점은 A가 두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전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A는 자신이 무고한 두 명을 죽인 것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은 A가 한 행동 중에 가장 특이한 행동을 잡아내면 풀리게 됩니다. A는 자신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동네 아저씨에게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 A는 아내들을 사냥하듯 죽이려 오는 상황이었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동네 아저씨는 A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막기까지 했습니다. 평범한 살인자라면 자신의 살인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심을 느낄 것이지만 A는 달랐습니다. A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높은 공경심을 보였습니다. A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공손하고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A의 행동은 A로 하여금 약자를 공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A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 높은 사람에 대해 복종하고 충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A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약자를 파괴하고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절대 강자가 있고 그 밑에 하이에나와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절대 사자에게 덤비지 않고 오히려 공손한 행동을 보입니다. 심지어 강자인 동물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자가 남긴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인 A의 행동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이 강자에게 충성을 했으므로 자기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날 A의 심기를 거스른 건 형제들의 아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사냥감이 되어야 했던 것 바로 그 아내들이었죠. A는 평소 강자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은 해치고 공격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을 한 뒤에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절대 논리나 대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논리보다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유달리 충성과 봉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성심이 높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약자라면 언제든 당신에게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1대1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반감을 느껴야 하고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인간일수록 이게 잘 되지 않고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살면서 회사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유난히 강자에게 지나친 충성심이나 아부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처음부터 너무 쉽게 가까이 친해지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인간의 지나친 충성심은 사실 지나친 공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있어서 강한 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은 약한 자를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